기초학력도 중요하지만요. 무엇보다 인성이 바로 서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인성에 관해서는 또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나요? 과거에는 도덕윤리 시간에 아이들 가르치는 것,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인성교육도 지금 폭넓은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. 그중에 특히 나라 사랑하는 마음, 또 친구들과 잘 지내는 그런 우정을 가꾸는 마음, 동아리 활동, 문화예술 활동, 소통하고 공감하고 협동하는 그런 것들이 모두 인성교육과 관계됩니다. 어느 한쪽 면만 이래 가지고 인성교육을 말할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 전체, 또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그 인성이 피폐해진 이유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경쟁교육, 주체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 억압적인 환경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환경이 개선된 게 되게 중요한데 올해 경북교육 정책을 살펴보면은 인성교육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 정책이 있습니다. 네. 그 민주적인 학교 만들기가 있고 놀이와 심의 있는 학교 만들기가 있는데 학생 참여와 학부모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놀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정책 기조가 있습니다. 제가 2000년대 중반에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. 네. 그때만 해도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 규제하고 다른 학교 축제 가면 제가 그 안동여고 대강당에서 맞은 적도 있습니다. 그랬나요? 공부만 하라는 건데 사실 이러한 학생 참여 활동 속에서 바른 인성이 길러지고 사회성이 네. 길러지기 때문에 이 경북 교육 정책의 기조를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좀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선생님들이 모두. 네. 요즘은 동아리 활동을 적극 권장해서 1만 동아리가 넘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. 벌써. 원래는 모두 회복해서 학생들이 활발하게 뛰어놀고 또 이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. 네. 기대해 보겠습니다.